아니 그거 말고 차 어때요? 차? 차? 어. 차 좋아요. 어떻게 좋아? 육도. 뭐가 있어 좋아? 다른 걸로. 어. 밤에 무서운 영화 보니까 좋아요. 어, 밤에 무서운 영화를 본다고? 아, 그래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 아구, 이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죠. 오케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 2021년 7월의 첫째 주 토요일 하늘은 이렇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량들, 토요일에 출고될 차량들 나열을 해봤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본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의 실내 네이비 컬러 4인승 의전용, 본 차량 실외 ABP 컬러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의 5인승 1석 전동 차량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GV081번 7인승 리무진이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된, 즉 4인승 그리고 5인승 검정 그리고 6인승 흰색 차량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는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을 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틱 그레이 모두 수용한다는 거, 기아 순정에는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 1열 보시면은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운전석에는 D컷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측면 쪽에는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 컬러, 그리고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쿠션감,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시에도 허리를 잡아주고 쿠션이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훨씬 덜 하다는 거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바닥 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설치되어 있고, 일렬은 이렇게 대부분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즉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은 바로 2열의 시트, 본 차량은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에 이렇게 2열의 릴렉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현재 9인승 시트와 동일한 위치의 포지션 1열, 2열 승차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도 역시 풀트리밍, 요즘에 풀트리밍 때문에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풀트리밍 선택하신 분들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측면 쪽에는 하대 블랙, 그리고 원단 블랙 컬러의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열기 한기, 그리고 캠핑시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고요. 자, 상부 쪽에는 아트원만의 특이한 글로벤 하이루프 실내 디자인,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부품과 웰컴 등, 그리고 센터 등, 현재 앰비언트 조명은 키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 즉 무시동 상태에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훌륭한 덕투 구조를 자랑하는데요.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퍼질 수 있는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항상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그리고 측면 1열 2열 쪽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후석으로 가서 침대 시트 그리고 전기 장치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이 빠른 이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까봐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제가 설명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후석으로 가시죠. 아, 후석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롱레일, 앞으로 연장된 롱레일과 그리고 평탄화, 그리고 아트원에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는 요트 바닥이 다크 브라운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시간 관계상 후석도 이렇게 열고 시작합니다. 상부 쪽에는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된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올라간 상태고요. 아래쪽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넉넉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트렁크 공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전기 장치 한번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딱 보면 이제는 기본 전기 장치 세트, 즉 1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가운데에는 주행 중 40A, 그리고 왼쪽에는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카니발만의 장점, 그리고 황제 차박할 때 전기장치 안전하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 현재 시트 쪽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다 하면은 TS 교통안전공단의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위한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트 시험이 완료되고 그 완료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후속 쪽에 현재 승차 모두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더 비춰보는데 아직도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실내 디자인을 가진 아투원 글로벤 리무진도 역시 동일하게 특장 제작자로서 출고가 된다는 거 제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구입 전 글로벤 하이리무진과도 비교 반드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현재 승차 모드인데요. 침대 시트로도 시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아날로그 기반의 전동 스위치 사용하고 있는 이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고장이 없다, 적다라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등판을 넘겼을 때는 방석과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스위치 방석 부분을 뒤로 밀어주면 등판과 방석이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는 거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더불어 2열 시트를 앞으로 완전히 당긴 상태에서 언더 서포트를 펼쳐주면은 침대 시트가 1750, 1850 사이즈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등판 버튼 그리고 열선 확인해야 되겠죠. 열선 스위치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커블더 팔걸이를 접으면 현재 1열, 2열 승차 모두인 상태에서 156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 있고 이 상태에서도 역시 테일 게이트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 전기장치도 역시 싱킹 공간에 들어간 전기장치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현재 25도가 되어 있네요. 한번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왼쪽에는 온도 센서 그리고 전원 버튼은 역시 무시동 상태에서 앞쪽에 모니터 즉 29인치 모니터와 보조 모니터 12.5인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바닥 쪽에 침대 시트의 열선 시트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스위치가 되겠고 옆에는 테일 게이트 역시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즉 키를 찾거나 앞으로 가서 조작할 것 없이 본 버튼만 누르면 캠핑 시에 언제든지 후석 테일 게이트를 열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도 역시 취침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렇게 화이트, 크림 베이지 컬러로 풀트리밍 시트를 완성을 했고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1열, 2열 후석에는 전동 침대 시트와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과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이런 차 어떠신지요? 이 차량의 전체 가격 대비 여러가지 차량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GV80, 기타 등등, 벤츠, E클라스, BMW 5시리즈 자, 그런 차량들과 비교해도 물론 사용자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같은 동일한 가격대에 과연 나는 어떤 차를 선택할 건가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한 번쯤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황제 차박 모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 7월의 첫째 주 토요일 아침 일찍 이렇게 유튜브 영상 담고 있고요. 오늘은 좀 빨리 비가 오기 전에 영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투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사용자의 취향 및 용도 다양한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GV08283 보고 싶으시면은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아투원 24 채널은 대부분 카니발 구입 또는 구입 예정인 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장마철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투원24 채널이었습니다.